밑 준비하는 거예요. 당근이 제일 딱딱하기 때문에 당근 먼저 볶습니다. 샐러리 넣고요. 다음에 양파요. 파이라는 이름 자체만 들으면 양치기들이 먹는 파이 혹은 양고기가 들어간 파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냉털 음식? 영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냉털 음식이라고 해요. 냉장고 털기. 예, 향신료인데요. 이제 고기와 치즈가 녹아서 향신료랑 같이 향도 높아지고 맛이 어우러지도록 6시간 정도 저희가 졸여주고 있습니다.
피시앤칩스는 원래 영국인들이 대구 요리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요즘은 다른 생선으로 대체를 많이 하는데 정통 피시앤칩스는 대구 요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구살을 씁니다. 영국에서의 피시앤칩스는요 더 오일리에요. 기름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름을 좀 잡아주고 한국인 입맛에 맞게 저희들이 만든 수제 할라피뇨를 잘 다져놔가지고 소스도 좀 새콤하고 매콤하고 이런 소스로 해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이 간장 같은 게 우스터 소스예요. 네, 몽글몽글한 반죽인데 요 까만 게 얼그레이 홍차 찻잎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빵은 구워지고 나면 얼그레이 풍미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제가 이 일곱 가지 재료를 홍차와 섞어서 짜이를 만듭니다. 홍차잎을 넣고요. 이렇게 짜이 원액이 됩니다.